아, 내가 세면발에 걸린 적이 한 번도 없는데, 세면발에 주식을 사야 되네. 자, 셀레브리라는 주식이 있는데요. 뉴스에 아주 핫한 거죠. 기술 특례상장 1호 주식인데, 매출액이 이제 안 나오잖아요. 감사원이 거절 맞으면서, 주총 때, 이 셀레브리 대표이사가 주주들에게 무릎을 꿇면서, 자기 생명을 걸고, 내년에 거래 재개를 힘쓰겠다, 그랬잖아요. 자, 몇년 전부터 바이오 주가 훈풍이 불면서 온갖 시비나 이런 게 들어오면서 메자니 펀드가 바이오에 엄청 들어갔는데 결국에 요즘 터지고 있어요. 빵, 빵, 빵. 무너지는 거죠. 도미노처럼.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셀레브리인데. 일단 셀레브리 메자니 펀드 들어간 게 과연 원금 회수할 수 있는가? 하려고 그러면 셀레브리가 뭘 해야 됩니까? 라이선스 아웃. 기술 수출을 해야 됩니다. 뭐 이때까지 몰랐던 것을 과연 주주들은 몇 달만 할수 있는가라고 퀘스천 마크가 있죠. 잠시 뒤에 제가 12시에 또 셀레브리 고물 주식을 사러 가는데요. 저도 조금은 겁이 나요. 와, 이거 하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? 제가 고물 장사 다 성공하다가 실패한 게 바로 뭘 실패했나요? 강연간 빠른 물고기가 큰 물고기를 잡아먹는다는 에디슨이 뭐 현사명 스마트 솔루션죠. 이거는 무조건 정리매매 309인데 여기서 제가 고물 실패했거든요. 저한테 3,500원 판 사람 대박이에요. 저는 3,500 팔아가 1,100원에 팔고 도망가 버렸거든요. 스마트 솔루션이라. 제가 지금 셀레브리 주식을 살려고 하는데, 글쎄요, 저도 이런 투자가 있다. 이 정도 아시면 될것 같고. 정말 도박 주식, 한국 앵커 유전. 우리가 얼마부터 샀나요? 130을 샀죠. 저도 평당가 120원, 110원밖에 안 되거든요. 제 계좌 보입니까? 한국 앵커 유전. 매수가 얼마예요? 117원. 몇주 가지고 있네? 148만 4천조. 이 제가 토탈 300만 주나 가지고 있었거든요. 매수당 얼마다? 117원. 지금 주가 얼마에 629원 환장한다. 지금까지 들고 있으면 제가 부자 됐는데 아, 저는 날아가면서 털려버렸어. 친구들에게 권하는 작전주 투자 소개. 본 종목 얼마다? 기업 가치 얼마짜리다? 6원짜리다. 따도 있고 이래도 있거다. 그래서 이걸 제 친구들한테 300만에서 500만 투자해라. 이러면 반토막이고 따면 2배에서 4배 이상 한다. 4배 넘었네. 내 친구들은 다 파일을 다 줬거든. 제가 만드는 거 분석 보고서죠. 베테랑 개발 1을 설명하면서 제가 살아온 가격을 마다 130 이하를 기다리자. 4월 1일부터 바로 뭐다 30분 거래에서 저유동 해제되면서 날아갈 것이 됐는데 초급등 나왔어요. 좀 들어가 볼게. 이것도 먹는 거예요. 저 어떻게 하냐면은 단기주 계좌 경동. 자, 아래 거 상 놔두고요. 인베스트 시가에서 시가 이하 마이너스 4% 매수. 상한가 마감주 시가 약세법. 자, 경동 인베스트 목표가는 우리 16만 원 잡고요. 이틀 뒤 잡고 놔두고요. 자, 시가에서 시가에 마이너스 4% 경동 인베스트 단기주 계좌 들어갈게요. 찍읍시다. 찍어야 됩니다. 우리 기법 항상 가르쳐드리는 거 있잖아요. 상한가 마감한 주식 시가 약세 기법. 예,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. 경로 몇 상승부에 16만 원. 그러니까 아침에 사가지고 한 거는 추가로 때린 거잖아요. 팔고 도망가 버리는 거고. 나머지 거는 우리가 아래 거산 거. 매수가 싸잖아요. 그럼 중기주 계좌 편안하게 던져버리면 됩니다. 16만 원 딱 그었어요.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청민호입니다. 가을겨울 우라면 뭐죠? 통영이에요. 통영이다.